카카오페이 투자를 통해 모집된 투자금이 4개월 만에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개월 동안 카카오페이 투자 이용 현황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투자 상품 확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투자는 누구나 쉽게 투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입, 계좌 개설, 예치금 준비 등 기존 투자의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없앴습니다. 1만원부터 소액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실제 카카오페이 투자는 젊은 층의 소액 분산 투자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에서 30대 투자자가 전체의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25세에서 34세 사회초년생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1인당 1회 투자금은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평균적으로 1명당 2.8회 재투자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투자상품 제공사에서 선별한 중위험 중수익의 금융상품을 내부에서 2차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매일 오전 11시에 1개에서 5개 상품을 등록해왔습니다. 지금까지 3에서 12개월 투자기간 동안 연 6%에서 1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신용 분산 투자, 온라인몰 선정산, 아파트 담보, 부동산 PF 상품이 제공됐습니다. 그중 아파트 담보 상품은 절반 이상이 5분 이내에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사용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57.3%의 사용자가 오픈 알림 기능을 신청했으며 총 상품의 65%는 1시간 이내에 마감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앞으로 카카오페이 투자 상품의 지속적인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11일부터 투게더 펀딩이 투자 상품 제공사로 추가됐으며 이날 테라 펀딩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지난달 MOU를 체결한 인천항만공사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 상품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